정근 선수 출전! 이어서 홍포도 오은택 선수 출전! 오늘 세 번째 경기 복싱인 슈퍼맨 3급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포도 파란 빈츠 손정호 복싱클럽 소속 18살 신장 170cm 체중 53.86kg 5! 22세, 신장 173cm, 체중 53.88kg, 지금 서로 대결을 자, 동, 군! 네, 이번 경기의 주심은 박 대신 심판 기원입니다. 자, 네가 최고다. 자, 조금만 조금 더 올리고 들어가. 빨! 나도 못 들어가 이제. 빨리 한 번 재볼 거고. 오케이. 여유 두고 거리 좋아 좋아 다시. 좋아 은퇴야 그런 거 좋아 때릴 땐 과감하게 아 좋다 잡을게 아 그렇지 같이 걸어 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은퇴야 다양하게 빨리 가니 아 그렇지 그렇지 들어간다. 아 좋아. 은퇴가 빠지 좋다. 어 날라가는 거 먹고. 아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아 좋아. 아 은퇴가 아 그렇지. 아니 그럼 어퍼만 잘 보고. 은퇴가 좋다. 여유 여유. 많이 흔들어 들어가. 다양하게 그렇지. 은퇴가 다양하게. 다양하게. 똑같이 해봐. 많이 흔들어줘. 아, 욕심이 쭉. 쭉.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고 칠러 하지 말고. 그렇지. 쭉. 또 슈퍼 치쳐. 또 슈퍼 치쳐. 그렇지. 이어서 그렇지 나 찍어 나 찍어 톡톡톡 좋아 다시 똑같이 어 다시 빼고 이때가 한번 받아주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야 그런 거 좋아 오케이 되게 많이 좋아진다 흔들다가 훅을 노려봐 이때가 좋아 아 좋아 다시 하나씩 들어가서 그렇지 어 이때가 보디 좋다 이때가 줘봐 이때 치고 그렇지 맞았다 보디 맞았다 이때 하나씩 가도 붙이고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들
그렇지, 우차우서 하나씩 해서. 아, 좋다. 아빠, 아빠도. 넣어주지마! 또, 또, 다음주에. 아빠, 가득, 소독기, 늘도 들어가. 어, 그렇지. 엄마, 다시 가야 돼, 좋아. 쭉, 엄마. 그렇지, 엄마를 맞추죠, 엄마. 쭉, 쭉. 다시 좀만 더 아빠 하자 좀만 더 아빠 그렇지 자 운동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퍼포리 퍼포리 그렇지 어 계속 자 머리 조심하고 퍼포리 그렇지 어 다시 원투도 뻗어 자 좀 더 아빠 가자 그렇지 머리 진짜 받아야 돼 머리 진짜 받아야 돼 자 그렇지! 그렇지! 운동 연타해 봐! 다시 한번 자, 상대 입 벌어진다! 입 벌어진다! 입 벌어진다! 넷째 치고 쫓아!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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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루! 야, 상대! 지쳤어! 지쳤어! 은대야, 좀만 더 하자! 은대야, 지쳤어! 아, 이제 시작이다! 지쳤어! 이제 시작이야! 상대 지쳐! 이제 맞춰 집중해
세컨 아웃. 마이너 라운드. 맞고 받아치는 거 생각해. 상대 맞고 받아치는 거 한다고. 구멍 나오게 해줘봐. 들어가. 더 붙어서 완전히. 손 내지 말고 봐봐. 어. 그렇지. 또. 손 올리고 들어가. 쭉. 그렇지. 배로 배로. 낮게 낮게. 그렇지. 빠지. 나이트 뛰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저러다 하나씩 때린다고. 저러다 하나씩 때리는 것만 보면 돼. 은치야 나중에. 어퍼 맞지 말고. 꽂히는 게. 그렇지. 시작이야. 시작이야. 나이트 뛰어. 이제 네 타이밍. 그렇지. 봐. 라이트 뛰어 그냥. 아, 잘한다, 되게. 좋아, 좋아. 아, 마지막 이겨야지, 봐, 이거. 야, 지쳤어, 지쳤어, 대가. 그렇지. 하나, 둘, 셋. 바로. 양쪽 포기. 그렇지. 장동원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두 달간 너무 다 좋아하는 꿈꾸고 준비해서 진짜 선생님과 감정이고요. 저 말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형들, 동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프로 예비전 선생님이에요. 모든 프로 목소리를 꿈꾸는 순간일 텐데 이 순간을 위해서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점적으로 트레이닝한 부분이라든지 일단 디펜스적으로 글로브 운수가 낮기 때문에 디펜스적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펀치 주먹을 좀 살리는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기 중에 보니까 어떤 선수들보다 훨씬 더 어퍼컷을 많이 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굉장히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 코치님께서 이제 어퍼컷으로 어퍼컷이 장점인 걸 알고 역전공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3라운드로 바람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은혜 선수랑 글러블 받으면 서로 웃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복싱이 많이 즐기잖아요. 즐기기보다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기세를 늘리지 않아야 되는 상태 때문에 좀 모습을 비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프로 차선을 걸어서 이제 다음 경기 연승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승을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외에 싸우는 분들은 팀 스나이퍼 직구들, 어바웃 직구들 내가 지금 같이 트레이닝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경기에서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팀의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